한 2, 3년 됐나요? 쿠라파에는 그 선교사님 협의회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언제냐고 그랬더니 스케줄을 보니까 제가 휴가, 은퇴하고 이제 바쁜 중에도 휴가를 한번 가리라 그러고 스케줄을 보니까 휴가를 딱낸그 기간에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저희 우리 패밀리들하고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휴가를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내가 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저 크로아티아 거길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우리 세미나를 거기서 합니다. 그 뭐 초이스가 없잖아요. 아, sure. 그랬더니 도착한 날하고 이렇게 딱 휴가 가는 날하고 딱 맞아서 이건 뭐 어떻게 주님의 섭리니까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꼼짝없이 붙잡혀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LA에 한 열흘 동안 저의 아내와 휴가를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짰는데 최일식 목사님 전화를 하셔서 여기 세미나에 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셔서 언제냐니까 오늘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휴가를 도착해서 휴가 시작하는 날 이 세미나가 끝난 날하고 이렇게 마주 해서 아마 뭘 주님이 뭔가 한마디 하고 꼭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김넷 뭐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일했었는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세대들이 다 일하실 수 있도록 좀 시간도 내드리고 우린 자꾸 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또 이렇게 선교 챌린지라는 거, 이건 젊은 사람들이 챌린지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시간 잘못 지키면 후에 설교하실 목사님에게 결례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시간도 한 20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진행하시는 분이. 그래서 한 20분, 많으면 25분만 제가 오픈을 하는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40 운동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고 이제는 대부분 다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십니다.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교육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자. 그래서 이게 어린이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 사역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선교 전략적 개념으로서의 어린이를 보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오고는 먼 세대를 바라보고 선교의 전략적 의미로서의 어린이를 보는 거, 이게 이제 414 운동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년을 보니까 100년 동안 기독교 선교 단체 그리고 메이저 선교 대회, 저 로잔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에서 제일 주제로 다뤘던 많은 주제 중에 100년 동안 했던 선교 대회를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의 가치와 그 소중함과 전략적 의미라 뭐 어떤 이유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주제를 삼고 토론하거나 그걸 다룬 역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조동진 박사님이 그 트렌드라고 하는 100년 동안의 선교 동기, 선교 대회 진행, 그리고
마지막에 다 선교 프로클레이션 해서 완전히 그 결의문을 다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이 된 책 두 권을 6개월 동안 읽어봤는데 한 번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캐톨릭은 전략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집중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자기들의 조직과 종교와 제도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대한 작업을 했다는 걸 발견하고, 기독교는 이 중대한, 사실 노인도 중요하고 청년도 중요하고 여자도 중요하고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하고 사람은 구원은 다 받아야 되지만 그 가장 그래도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시하고 neglect해서 abandoned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이제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지는 위기를 발견하고 이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10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어느 나라 어느 교단 어느 단체도 다음 세대 지도자라든지 혹은 청소년 뭐 어린이 414 무슨 이름으로든지 이제는 전 세계가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의식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414 운동이 사실 중요한 그동안에 다 버려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414이 시작된 지 5년 정도에는 왜 어린이가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주로 했고, 그다음에 그 이론이 다 언더스탠드 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고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 how라는 이슈를 질문을 받아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10년 동안 거의 한 5밀리언 마일을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아마 대부분 다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됐는데 이 414 운동의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적 그 사역들, 그리고 가서 메인 주제를 몇 가지를 정합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414 운동을 설명한 다음에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어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자. 전에는 어른들이 애들 가자면 다 교회로 끌려왔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애들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님을 끌고 오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아이들 다 전도해 놓으면 그 아이들이 부모들 가자 그러면 뭐 거절을 못하고 어른들이 끌려오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개척교회를 아이들부터 시작을 하자, 뭐 이런 주제. 그 다음에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일 먼저 애들 선교는 돈이 적게 든다. 예, 동의하시죠? 일본에서 뭐 한 사람 전도하는데 100만 불 들었다는 얘기 나왔어요. 일불만 가지면 아이들 어디든지 가서 사탕 사주면 와. 사실 과자나 사탕이 선교에 전략적으로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해보니까 사탕이나 이런 게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 아멘요. 지금 어른들도 보면요, 우리 세대는 다 교회에서 사탕 준다, 크리스마스에 뭐 과자 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많아. 그게 사탕이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구원에 절대
절대적 영향을 준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면서, 하여튼 아이들은 돈이 적게 든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쉽게 결신을 한다, 100명 똑같이 놓고 10살, 4살부터 14살, 15살부터 30살, 31살부터 100살까지 세 그룹으로 놓고 똑같이 다른 시간에 설교하면 이 4살부터 14살 세대는 85%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놀랍게도 이 15세부터 30세까지는 5명 겨우, 그리고 31세부터 100세까지는 설교를 재미있게 하고 짧게 해야 한두 사람 구원한다 그랬어요. 통계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빨리 결심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를 다 10년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힘들 때 가서 전도 폭발을 해도 불발이 되고 난리 법석을 쳐도 안 되는데 왜 이 중요한 소중한 골든 타임을 놓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챌린지였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사실 그래서 애들이 중요하고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때 예수 믿으면 오래오래 하나님이 쓰신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대대로 전보고 푸닥거리하고 구호사 지내고 토정비월 보고 1년 행사가 계속되는 집에서 태어났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교회만 갔다 그러면 술꾼도 술 끊고 노름꾼도 노름 끊고 다 사람이 변화돼. 절에 가는 사람은 가면서 복은 달라고 그러는데 변화는 안 돼. 똑같아. 가나 안 가나. 그래서 어머니가 야 나는 절에 갈 테니까 너는 교회 가라. 그래서 불교 어머니가 날 전도해서 교회로 다녀보냈어. 그게 7살 때였어. 근데 7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 중생하고 은혜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20대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30 되기 전에 월남 선교사로 개척교회를 하다가 월남 선교사로 독일 이민교회의 목사로 뉴욕 가서 40년 목회하고 지금 78세가 됐는데 71년을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70 다 돼서 누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사도신경 외우는데 2년 걸릴 거야. 주기도문 외우는데 1년 걸리고, 그리고 찬송가 몇 개 부르다가 세례받고 몇 년 있다가 가는 거야. 그런데 이 7세, 8세, 9세 때 예수를 믿게 하면 80년을 하나님이 쓰시도 그래도 부족함이 없게 쓰시는데, 그래서 이게 가치로, 전략적 가치로 볼 때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아이들이 정말 애들로 꽉꽉 찼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예배 전에 아이들 먼저 예배 드리고 다 보냈으니까, 그리고 어른들 왔어요. 교회마다 아이들로 꽉 차고 보글보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구경하기 어렵고 75%가 메이저 디노미네이셔널 처치가 75%가 주일학교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장래가 뭐냐? 뭐 장래는 그만두고 벌써 지금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세계적인으로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거냐 하는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하면, 이 구체적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 아이들을 전도해 놓으면 부모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걸 참 놀라운 일인데, 한국의 그 이수은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아주 시골에 가서, 아주 시골 논두렁 있는 데 가서 거기다가
시골 동네에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어른들 안 오니까 애들만 불러 모아서, 애들을 어느 정도 불러 모았냐 하니까 동네 애들을 다 오라 그래서 부모들 일 가고 뭐 직장 가고, 그런데 이 애들을 부모님이 돌보는 것보다 더 잘 돌봤어. 그리고 애들을 훈련시켜서 아주 공부 잘하고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용사들로 키워냈어. 나중에 보니까요, 그 도시의 거의 전반적인 몽땅 아이들이 다 그 교회로 왔는데, 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의 학교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학교하고 교회하고 경쟁을 하는데 교회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와서 한 시간 예배 보고 가는 거 하고 학교 선생이 일주일 동안 대여섯 시간씩 데리고 세뇌 받고 이 세속화 교육을 시키는데 경쟁이 어떻게 되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걸 이기려면 방법이 하나 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 교회 학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데리고 있으면 된다. 성공했어요.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가 이 아이들을 품고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리고 선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산주의나 좌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완전히 엄마가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다 가르쳐서 그걸 몇 시간씩 학교에서 데려와가지고 엄마 저녁 때 7, 8시까지 올 때까지 그냥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 일을 했다는데, 그렇게 20년을 하고 나니까 승산이 있었다, 이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12월 5일, 6일부터는 파나마에서 미국 안에 있는 하나님 성회 지방에, 우리 하나님 성회가 40%가 히스패닉입니다. 미국 안에 그 17개 지방회장님들과 섹셔널 프리스비터 지방회장들까지 전체 부부 다 전체 모으고 남미 전 총회장들과 교단의 지도자들 그리고 초교파 지도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한 500명 정도 그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잘 모셔서 4박 5일을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그 세미나를 지금 파나마, 남미 중남미는 파나마에서 하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아마 내년 봄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전체 교회들의 지도자들 모시고 또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한 500명 저희들이 계획하고, 지난번에는 1,000명 모였습니다만 남미, 아프리카, 또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스와힐리 쪽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계속해서 호텔과 식사와 이런 걸 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그냥 오시기만 하면 며칠 동안 잘 드시고 그 다음에 414 설명하는데 세계적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분 계신 곳에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며칠 동안 시간 나눌 때 꼭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준비하셔 초청하시면 우리 언제든지 가서 시간 보내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414 운동의 개념적 말씀만 오늘 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최근에 교회의 에너지, 선교인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중요한 어린이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practically 이걸 적용시키는가 하는 이슈를 놓고 팬데믹 기간에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만나 뵙고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20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었습니다. 그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안에다 학교를 지었는데 배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쪽배를 타고 와서 수천 명이 집이 없이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기도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때 가셔서 땅을 30만 평, 300에이커쯤을 사놓으셨어요. 우리가 거기다 뭘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니까 그 돈이 뭐 얼마나 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우리 로컬 교회는 그럴 힘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 큰 선교단체에다가 그걸 맡기고 거기다 뭐 대학도 짓고 뭐 다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서 그 땅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 기관이 이상한 일로 문제가 생겨서 그 책임자 친구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려왔어요. 돌려오니까 저희들이 이걸 우리가 그냥 몇십 년 썩혀뒀는데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할까 기도를 하다가 아 그걸 아마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있는 집에 사람이 사람처럼 살고 사람처럼 먹고 사람처럼 자고 사람처럼 화장실 쓰는 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신학교를 그렇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엔 아주 가난한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신학교 때 제가 학비를 못 내서 매 학기마다 끌려가서 졸업도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졸업장 죽은 도로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졸업비 안 냈다고. 그래서 뭐 그 시원치 않은 신학교지만 그냥 졸업장 못 받았어 나는. 그래도 목회하는 데는 별로 지장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집 몇 개 있던 거 다 이렇게 빚으로 넘어가서 다 없고 거지가 돼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집에 전세빵 빼서 동생 병원비 내고 사글세 빵 냈는데 몇 달 못 내니까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냥 인사하고 보따리 꾸려가지고 터덕터덕 나오는데 그 주인이 있다가 여보 젊은이 가면 어디 갈 데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없지만 제가 미안해서 돈을 못 내서 미안합니다. 제가 돈 어떻게든지 벌어서 밀린 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갈 데 없는데 어딜 가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래도 너무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청년 전에 건축을 했다는데 이 내가 벽을 하나 빌려줄 테니까 거기다 벽돌 몇 장 이렇게 쓰고 술에 던지면 그냥 당장 이슬은 피하고 비는 피할 테니 내가 이거 한쪽 빌려줄게. 나도 세를 내야 우리도 먹고 사니까 미안해. 그리고 벽을 한쪽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그 길로 돌아서서 브로커 집에 가서 몇 개 주소다가 술에 떠얹고 돼지우리 같은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살았어. 근데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 거지 같은 전도사를 그 쟁쟁한 아가씨들이 쳐다를 안 보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내가 어수룩한 사람 하나 꼬셔가지고 나하고 결혼하면 비행기를 버스 타듯 타다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보자는데 거기를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그 데려갔더니 뭐 정말 기가 막히죠. 꼭 돼지우리만한데 그냥 학구방 그때는 학구방 짓는 거는 뭐 다 그런 데 살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집을 와보고 기가 막히니까 뭐 그래도 믿음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뭐 다행이지만 하여튼 집 없는 사람의 서름 이거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그때 그분이 나 벽 하나 빌려준 그 사건을 70년이 지나도 있지 않고 50년이 지난데도 있지 않고 지금도 그분에게 고맙게 생각 눈물겨웠어. 그래서 그 땅에다가 집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나 캄보디아 선교사님 좀 잘 지도해 주시고 나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가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서 그 일 좀 맡아서 자세.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팬데믹이 끝나니까 할머니들이 70% 이상이 다 디프레션에 걸렸어. 완전히 그동안의 열정과 기도하는데 다들 다운됐어요. 너무
뭐 영상도 안 되죠. 교회도 갈 수 없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2박 3일 하루 만에 내가 이 얘기를 했어. 권사님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면 어떡하냐. 좀 이제는 우리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남은 생에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히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짐승같이 돼지같이 그런데서 막 사니까 이런 사람들 좀 도와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한 150명 이렇게 모였나 봐요. 모처럼 모였어요. 7월 첫 주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 좋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씩 뭐 집을 한 채씩 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드냐 그래 연락해 보니까 뭐 1,000불짜리도 있고 2,000불짜리 있고 3,000불짜리도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안 되고 샤워도 하고 뭐 화장실도 수세식 하려면 최소한 5,000불을 들 테니까 5,000불씩 해라. 그날 한 하루 한나절에 100명이 결정을 했어. 50만 불이 들어와서. 그리고 집에 가서 이분들이 자식들한테 지금 석 달도 안 됐는데 50개 이상을 아들들 보고 다 하라고 해서 80개가 됐고 이제 지난주까지 100개가 됐어. 200개가 됐어. 그럼 100만 불이 된 거야. 야,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 그래서 애들 몇 집 있는데 그 아이들을 좀 사람처럼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처럼 먹고. 설교자에게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선교사님인데 전화를 해봤어. 그 동네가 가마 굽는데, 이렇게 전화해서 거기 벽돌 굽는데 이제 찾아보랐더니 이때 그 벽돌 한 장, 빨간 벽돌 한 장에 얼마냐고 그랬더니 가 조사해보고 이전 92.9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펜이 하나, 세 개 주시면 벽돌 한 장이야. 그럼 20평짜리 집을 하나 짓는데 도대체 그게 얼마나 몇 장이나 들어가냐. 그러니까 깨서 쓰고 파선 포함해서 8,000장이면 된대. 그 만 장이면 20평짜리 집을, 빨간 벽돌 100년 가도 안 흔들리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장이면 얼마냐 그랬더니 298불이래. 300불이 안 들어서 그 집 한 채가 없어서 평생을 짐승처럼 아이들이 나서 거기서 이렇게 산다면 이 교회가 도대체 뭐고 이 예수 믿는 사람 뭐하고 있는 거며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심각하게 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의 역사지, 거기다가 집만 지어주면 뭘 해 먹고 사냐, 그건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가 공장 하나 세워주겠대. 그게 얼마나 돈이 드냐 그랬더니 공장 지금 몇 군데 하는 분인데 자기 공장은 세우는 데 120억이 든대. 예, 놀래지도 않으셔. 그거 다 지어주겠다고 다 지금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래 기계를 독일에다 주문했대. 그 300세대를 300채를 1차로 짓겠다고 하니까 300세대의 아이들이 벌써 900명이고 어른들만 해도 다 합치면 1,0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준비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구원하되 그 아이들의 삶부터 생활과 삶을 정말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애들을 키워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차 그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또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포커스를 두고 그 아이들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한번 캄보디아 얘기 들었던 거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고 414 housing project Cambodia. 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캄보디아. 사운드를 좀 높여 주실까요? 1,600만 명의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으며 빈부격차 없이 대부분 가난하지만 인구의 1,000만 명 이상이 제대로 된 집이 없어 아이들이 저기서 그리고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이 우기인 캄보디아에서 어린아이들과 언제 떠내려 갈지 모르는 집에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사는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은 메콩강에 실어오는 황토와 그들의 배변이 그대로 흘러다니는 물로 설거지와 빨래는 물론 때로는 그물을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에 포함된 각종 병균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돈을 내고 다니고 삶의 전선에 일찍 뛰어들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라곤 쓰레기를 주워 팔거나 관광객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의 삶이 세대에서 세대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도 그리고 물 위에서도 편하게 쉴 곳 하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빈곤에 있는 414들 가정에 먼저 집을 지어주고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크리스천 공동체 마을 지저스 빌리지 깐퐁츠낭. 그곳에 250에이커 되는 거대한 면적 위에 세워질 자립형 선교마을 지저스 빌리지. 2021년 4월 미션센터 공사를 시작으로 본부 건물이 2022년 다 끝나서 1월부터 300세대 네,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사람답게 네, 살 수 있는 작은 아름다운 집들을 하나씩 지어주는 하우스 공사를 시작합니다. 네, 프로젝트입니다. 거기 교회들이 들어서서 뮤지컬 할 수 있는 아마 지저스 빌리지는 성교 자립형 마을일 뿐 아니라 마을 자체가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어 도자기 체험학습, 친환경 농산물 판매, 그리고 히즈라이프 공연으로 전 세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저스 빌리지에 살며 공부하며 복음으로 무장될 천여 명이 넘는 아이들과 이곳에서 자립해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어른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 한가운데서 히즈라이프 공연을 통해 전 세계로 마음껏 흘러들어갈 복음. 한 개인의 그리고 한 교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지저스 빌리지.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어 그리고 조금의 수고와 헌신을 더해 캄보디아에 에셀나무를 심는다면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천국 숲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